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뭘 해볼 거냐면 이제 퍼스널 컬러가 예전에 한창 유행하다가 요즘 다시 유행이 좀 돌아온 느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요 근래 조금 제 퍼스널 컬러가 뭘지 좀 궁금해져가지고 요번에 한번 신청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요새 좀 많이들 하는지 예약 잡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컬러즈 아트라는 곳에서 진단을 받고 왔고요. 여기가 이제 스탠다드랑 그리고 조금 더 긴 시그니처 이렇게 코스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동생이랑 같이 2인으로 시그니처 120분 코스를 받고 왔습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떤 타입이 나왔을지 한번 보러 가볼까요? 짜란. 어떻게 떨려? 진짜. 너 그런 거 생각해봤어? 아? 너가 뭐일 것 같다. 나 가을 웜일 것 같은데? 가을 웜? 응. 우리 이거 진짜 옛날부터 하자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한대요. 난 근데 맨날 그거 알지. 유행 한다고 할 때는 절대 하기 싫어하고 성격 진짜 이상해. 똥꼬집이네. 우와 미쳤다. 이게 천 종류가 또 되게 저거래. 저는 타고 올라오는 모발빛이요. 정말 어둡고 짙으신 편이거든요. 뿔핑크 컬러고요. 뒤로 올라가는 컬러가 뿔핑크 차가운 아자리아 핑크 컬러입니다. 눈터지가 이마 쪽은 그림자가 들어오면서 피부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크리미하고 부드러운 친구가 제일 예쁜 가을 뮤트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혜민님 같은 경우는요. 홍조도 홍조인데 외곽으로 빠지면요. 피부에 붉은기보다는 노란기가 살짝 더 올라오시기는 하거든요. 우리는 밝은 아이보리빛 피부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혜민님이 생각하시는 혜민님은 무슨 타입이실까요? 저도 네. 이거 설명을 듣고 보니까 네. 약간 봄 라이트 쪽 아니에요? 봄 라이트 네. 쪽? 자, 먼저 올라가는 컬러 웜톤의 따뜻한 코랄이고요. 뒤로 올라가는 컬러 풀톤의 차가운 아젤리아 핑크 컬러입니다. 자, 웜, 쿨. 쿨톤일 때 피부 정말 깨끗하고 라이트 올라오시거든요. 근데 웜 들어가자마자 얼굴 훅 까맣게 그을리는 거 보이세요? 핑크는 쿨이 조금 더 예쁘기는 하시거든요. 먼저 올라가는 컬러는 웜톤의 따뜻한 바나나 우유 색이고요. 뒤로 올라가는 컬러는 쿨톤의 차가운 레몬 옐로우 컬러입니다. 안에서부터 피부 투명해지는 거 느껴지세요. 특히 홍조 라인이 너무 깨끗하게 정돈되시고 쿨에서는 트러블 자국도 뾰루지도 거의 눈에 안 들어오는데 웜으로 빠지면 애들이 엄청 빨갛게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혜민님 저희는 푸른기 잘 어울리는 쿨톤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빠르게 가겠습니다. 쿨, 와 얼굴 확 빨개지죠? 네. 자, 다시 쿨톤, 웜톤. 좋아하시는 색 있으세요? 좋아하는 색이요? 네. 보라색. 보라색. 네. 인기 가장 많이 섞여있는 밝은 라벤더 색. 뭐 나쁘지? 네. 소소하니 나쁘지 않습니다. 연색의 진한 청보라색. 네. 마지막으로 올라갈 컬러, 겨울에 아주 짙은 딥퍼플. 얼굴 시꺼매지기 시작하죠. 밝기 영향을 좀 많이 받으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얼굴이 서서히 화사해지면서 깨끗해지기 시작하시거든요. 먼저 올라가는 컬러는요. 여름에 가장 밝은 베이비 핑크 컬러. 너무 피부 깨끗하게 올라오시죠? 올리자마자 진짜 형광등 다 켜진 것처럼 피부 너무 매끈하게 떨어지시고요. 살짝 회색빛 한번 타볼게요. 차분한 인디 핑크. 여기도 크게 나쁘지 않아요. 조금 쨍한 핑크 한번 볼게요. 쨍한 핑크 오늘 겨울에 마젠타 핑크. 트러블 자국들 점점 진하게 올라오기 네. 시작하고요.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컬러 어두운 버건디. 얼굴이 진짜 불이 확 꺼져버려요. 그럼 혜미님은 이렇게 어두운 색을 언제 쓰시면 되냐면 세상에 이렇게 사람이 살면서 좀 아파 보여야 되는 때가 있어요. 약간 피곤해 보이고 네. 싶으시다거나 힘들어 보이고 네. 싶으실 때 이렇게 어두운 애들 써주시면 되고요. 밝아지는 순간 얼굴이 정말 깨끗하고 네. 맑게 올라오시거든요. 밝은 하늘색들. 그래서 아까 봄 라이트라고 예상하셨던 게 아마 밝은 애들을 많이 쓰셔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으실까요? 네. 우리는 거기서 원보다는 살짝만 더 쿨하게. 너무 예쁘죠? 우리는 밝은 파스텔이 베스트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구체색 한번 볼게요. 혜민님도 약간 흑족스러워 보이시네요. 네. 너무 차이가 딱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쌤 화이트가 올라갔을 때 네. 제일 깨끗하게 올려주고 그러니까 직장 사진 찍으실 때도 네. 우리는 정말 하얀 셔츠 이런 느낌으로 입어주시면 네. 좋은데 아이보리나 크림이 들어가면요 얼굴이 진짜 누래져요. 얼굴 진짜 까매 보이죠? 네. 혜미님은 블랙 쓰실 때요 얼굴에서 좀 떨어뜨려 주시면 좋기는 한데요 이렇게 입으시는 것보다 약간 화이트 앤 블랙으로 살짝 아, 네. 더 올려주셔도 괜찮고 우리는 완전 센 블랙보다는요 살짝 깔끔한 네이비가 훨씬 더 세련되고 네. 고급진 느낌으로 올라오고요 부드러운 느낌 좋아하시면 블랙보다 차콜이 훨씬 더 낫습니다. 제가 주얼리류를 약간 실버를 많이 착용하는데 그럼 그게 괜찮은 너무 잘하고 계셨어요. 대신에 이제 실버도 너무 매트한 실버가 아니라 반짝거리고 얇은 실버들로 써주시는 게 좋거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가 여기가 베스트 워스인데 다크서클 길이 네. 차이 나는 거 보이시죠? 여기는 조명 끈 것처럼 너무나도 똑같이 조명이 들어오지만 여기는 화사하고 여기는 엄청 이렇게 짙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광대 밑으로 그림자가 좀 많이 들어오시긴 네. 해요. 이런 애들을 잘못 입으시면 약간 화각이나 이런 게 조금 부해 보이거나 감수적인 약간 있어요. 이렇게 부해 보이는 그런 느낌 맞아요. 그런 요것 때문에 우리는 밝은 파스텔 위주로 써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여름 쿨 라이트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름 쿨 라이트에 맞게 좀 약간 이런 연핑크색 자켓을 또 한번 입어봤는데요. 이거 이번에 자라에서 산 거예요. 근데 진짜 받고 나서 뒤통수 맞은 것 같은 느낌? 저는 사실 제가 피부톤이 살짝 노란기가 돌아와가지고 저는 제가 당연히 웜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화장대 보면은 코랄, 오렌지빛 그런 계열의 화장품들이 진짜 많은데 내가 쿨이었다니 약간 띠용한 느낌? 근데 하여튼 너무 재밌었고요 진짜 근데 이거 한 번쯤 받아봐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어떻게 화장해야지 조금 더 잘 어울리고 이런 것도 또 알려주시니까 이제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오늘은 좀 진짜 신경 써서 좀 이렇게 나한테 찰떡인 걸로 좀 하고 싶다 이럴 때 이제 또 그런 색깔을 타입을 알았으니까 거기에 또 맞춰서 화장할 수도 있고 꾸밀 수도 있고 잘 활용하면 또 좋지 않을까. 하여튼 이렇게 해서 퍼스널 컬러 진단을 맞춰봤고요 제가 다음에 이 여름 라이트 진단받은 대로 그런 메이크업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